이데일리 TV입니다. 고려아연, LG디스플레이, SOIL, 삼성전자, 대보마그네틱, KT, 도이치모터스, LG이노텍 올라왔고요. 한국경제TV는 동화기업, 그린플러스, LNK바이오, 한국조선해양, 휠라홀딩스, CS베어링, 대주전자재료까지 선장을 했네요. 매일경제TV, 송원산업, 러셀, 녹십자, 한미사이언스, 바이넥스, 텔레칩스까지 올렸고요. MTN은 DS미디어, DO, 그리고 CS윈드, 삼성전기, 세니트, 넷마블, 수젠텍을 선정했습니다. 네, 종목 볼게요.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휠라홀딩스입니다. 휠라홀딩스요. 네. 휠라 집에 있으신가요? 휠라 있죠. 메이커? 예전에 근데 어렸을 때 진짜 많이 입었어요. 아, 근데 중학생 저는 때? 솔직히 나이키보다 별로라고 생각했거든요. 아, 정말요? 근데 너무 잘 나가더라고. 그때 2018년에 잘 나갈 때 2018년에 중국 타고 엄청 올라갔잖아요. 휠라홀딩스가. 저는 아, 그냥 어렸을 때 그 고정관념이 그걸 버려야 되는데 네. 그걸 못 버려가지고 나이키가 좋으니까 휠라가 아, 왜 가지 저거 왜 가지 하다가 오 하다가 이게 만 원짜리가 9만 원 가까이 갔었잖아요. 이게 1년 반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그때. 무슨 일일까요? 그리고 네. 나서 바로 근데 제자리로 돌아왔거든요. 제자리로 정말 이게 참 이게 장기 투자가 답도 아닌 게. 이런 거 보면은 또 그래요. 맞죠? 우리가 삼성전자 결과론적으로 장기 투자하면 맞는다고 이제 와서 얘기를 하지만 휠라홀딩스를 장기 투자하면은 아니 그냥 기분만 좋았다가 제자리로 와버리는 이런 결과가 18,850원까지 떨어졌어요. 2020년 3월 달에 코로나19 그 사태 때. 그러니까 이 2018년 출발점으로 돌아왔던 거죠. 정말 허무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종목에 따라 다르게 그러니까 이게 봐야 할까요? 팔아야 돼. 예. 이런 거는 팔아야 돼, 이게. 그래서 좀 이게 사이클을 타는 중국 관련주들은 사이클을 심하게 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세 변화가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사드보복 이후에 우리나라 화장품이고 뭐고 다 무너졌거든요. 정말 그게 무서운 게 사드보복으로 아예 우리나라 물건을 안 사버리니까 너무 극심한 타격을 받더라고요. 지금은 조금 회복기에 접어드는 것 같아요. 휠라홀딩스도 그렇고 지금 다른 중국 관련주들은 좋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관련주 중에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거는 아직 안 좋은데 못 들어오니까 지금. 카지노는 못 들어오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내수, 중국 내수에 관련된 건 지금 다 살아나고 있어요, 지금. 휠라홀딩스도 중국 내수에 관련되어 있거든요, 이게. 예. 이 그 휠라홀딩스가 휠라 메이커를 중국에서 파는데 중국의 안타스포츠라는 최고의 스포츠 의류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이랑 조인트 벤처를 설립했잖아요. 풀 프로스펙트라고. 이거 또 프로스펙트 같은 왜 이름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휠라를 파는데 그럼 휠라홀딩스는 뭘 받냐면 자문수수료를 받더라고. 안타스포츠한테 자문수수료를 받아요. 안타스포츠가 중국에서 뭐 휠라 그 신발이나 이런 거 가방 디자인할 때 자문을 해주고 자문수수료를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경기가 지금 회복이 되고 있으니까 거기는 코로나도 지금 통제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예. 휠라 메이커가 지금 잘 될 수밖에 없죠. 지금 중국이. 그리고 미국에는 또 뭐가 있냐면 아큐시네트가 있어요. 자회사가 아큐시네트. 골프 용품, 골프복 회사인데 그건 주가가 엄청나게 좋아요. 그 지금 그 미국 차트 찾아보시면은 날아가고 있거든요. 아큐시네트가. 그래서 아큐시네트가 날아가는데 왜 그게 안 가나 계속 좀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아큐시네트가 급등을 하고 있어서 그 두 개가 지금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 미국은 날아가고 있는데 반영이 안 됐는데 중국 경기가 회복이 돼서 중국, 미국이 다 좋다. 그래서 그게 반영됐는지 지금 월봉에서 드디어 이번 달에 지금 오늘 오르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드디어 20개월선을 돌파했어요. 자, 요럴 때 사야죠. 요럴 때. 이럴 때 사고 자, 이거 보세요. LG화학 보세요. 물론 여기서 더 갈 수도 있겠죠. 자, 20개월선이나 이격이 이렇게 벌어졌으면 아, 이거보다 더 심한 거 있어요. 오늘 효성 TNC 보세요. 예. 15% 올랐잖아요. 아 이거 더 갈 100만 원 목표 주가 보고서 나와서 더 갈 것 같긴 한데 효성 TNC 얘기도 해주셨었잖아요. 못 사겠어요. 지금은요. 예. 못 사겠고 야 휠라홀딩스처럼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거 있죠. 아 이게 좀 마음이 편해 이게. 이게 좀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목표가는 어느 정도까지 가실 걸로 보세요? 아 이건 뭐 5만 원에서 6만 원 사이는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번 연도에. 근데 의외로 혹시 한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보면은 목표 주가는 네. 또 하향 조정한 곳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다른 네. 것보다 못 갔죠. 이 지금 키높이 맞추기로 이런 것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FNF를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FNF를 가지고 계신 분은 지금 계속 가지고 가면 되는데. FNF는 이미 중국발로 갔어요. 이게 중간에 그 신장 문제로 한번 떠들썩했던 거 아시죠? 예. 신장에서 면화 그거 안 쓰면 브랜드 안 판다고 해서 MLB 팔고 있어가지고 떨어졌었는데 그게 저점이었어요, 또.
제가 그 신세 강남 면세점에 지금 가봤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고 강남 면세점 철수한다는 얘기 나오는데 MLB에 중국인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 FNF가 저래서 가는구나. 근데 FNF 저렇게 갔는데 필라우디언스 못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보고서가 그렇게 나오든 어쨌든 그 얘기겠죠. FNF는 이제 실적이 좋고 뭐 그게 좋아서 목표 주가를 높이는데 필라우디언스는 그거에 비해 안 좋겠죠. 근데 이제 이 갭을 메울 거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는. 네. 그래서 시간차로 하는 거예요. FNF가 넘어갔으니 한섬도 갔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안강 의류업체를 찾자. 그러면 힐라홀딩스가 좋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의 실적 모멘텀도 예상이 되니까요. 힐라홀딩스 한번 또 지켜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장은 4% 넘게 오르고 있네요. 두 번째 종목은요? 네, 동화기업입니다. 아 이건 두 가지가 엮여가지고 예. 많이 갔네요. 이번 달에 아 거의 50% 갔네요. 50%. 두 가지가 엮였잖아요. 동화 자연마루 그것 때문에 건자재주를 엮였는데 2차 전지로 또 엮여 있어요, 이게. 기관들이 엄청 쓸어 담았더라고요, 이게, 이 종목을.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두 가지가 엮이면 너무 세요. 그러니까 2차 전지로 먼저 가고 있다가 최근에 건자재주 한번 돌았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또 가고 있어. 그러니까 동화 자연마루로 가는데 원래 자회사 중에 동화 일렉트로라고 2차 전지 전해핵 만드는 업체가 있어요. 4대 요소잖아요. 예. 양극재 플러스, 음극재 마이너스, 가운데 분리막, 그리고 그 수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전해핵. 근데 동화기업이 전해액을 자회사를 통해서 삼성 SDI에 제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삼성 SDI향 양극재 업체가 에코프로 BM이고 요 지금 전해액은 동화기업 요쪽이에요. 삼성 예. SDI 라인이에요, 얘네가. 그래서 지금 신고가를 갔는데 건자재 쪽도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 선거가 다 얘기가 그 건설 쪽으로 가고 있고 지금 행보를 잘 보시면 재건축 현장을 곧 돌 거거든요. 예. 근데 건자재는 또 돌 거란 말이에요. 근데 2차 전지도 죽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두 개가 엮여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일단 강하다. 물론 아까 뭐 힐라홀딩스에 비해서 20개 회사하고 이격이 벌어져서 그 기술적인 면에서는 똑같은 잣대로 들이대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 모멘텀이 두 개 살아있던 거에 초점을 맞추시는 분은 이제 이런 데 또 싫으시는 거죠. 달리는 말에 또 싫으시는 분이 있고 예. 아까처럼 그냥 밑에서 이제 시작하는 거에 천천히 호흡 길게 가시는 분이 있고 뭐 선택이죠, 본인들의.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선까지 상향을 할 거라고 보세요? 지금 이거 동화기업 같은 건 또 진짜... SK이노베이션에도 전액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증권사 리포트들도 목표가 좀 올리는 경향도 네. 있고 한데 어떻게 보세요? 아, 이거 뭐 가늠을 못 하겠어요. LNF 같은 거 보면은 계속 가잖아요, 지금 이거. 아, LNF 이거 어떻게 사나 이거를. LNF 계속 가는 거 이걸 보니까 아, 이거 뭐 어디 이게 이격이 막 벌어져도 그냥 가버리니까 지금 이게 2차 전지들은 진짜 모르겠어요, 지금. 양극재 업체가 저렇게 갔고 전해액 업체도 이렇게 가는데 동화기업은 두 개가 묶여 있어 가지고 일단 쉽사리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뭐 8만 원도 가능하다. 8만 원 일단 부담스러워서 가능하다. 좀 많이 이렇게 용감하신 분은 좀 많이 싫으실 것 같은데 뭐 예. 그렇죠. 용기를 내고 또 그러시는 분이 데브 시스터즈 같은 거 드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도 어쨌든 너무 급하게 따라가시는 건 안 되겠네요. 네, 일단 네. 많이 오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네, 대주전자재료입니다. 대주전자재료요? 자, 이것도 2차 전지죠. 예. 그러니까 2차 전지 4대 요소가 있잖아요. 양극재. 양극재는 에코프로 BM, 그리고 LNF, 그리고 포스코케미칼. 이렇게 3대 업체가 있고 이제 음극재 쪽이 있는데 네. 아까 포스코케미칼이 음극재를 같이 해요. 플러스극, 마이너스극에 있는 활물질을 같이 해요. 근데 그 원래 마이너스극의 그 음극 활물질이 흑연으로 만들거든요. 우리 연필 그 흑연? 예. 흑연으로 만들다가 최근에 실리콘으로 만들어요. 근데 왜냐하면 흑연보다 실리콘이 이 10배의 에너지를 더 받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플러스극이 투수고 마이너스극이 포수예요. 네. 플러스극에서 던져줘야 돼. 던지면 마이너스극 포수가 잘 받아야지 마이너스극 포수가 약해 봐요. 비리비리하고. 그 강속골 던지면 뒤로 나가 떨어져 버리겠죠. 그거예요. 양극재에서 지금 그 계속 트렌드가 뭐예요? 네. NCM, NCMA 뭐 있는데 3원계든 4원계든 그 니켈의 함량을 늘리는 거잖아요. N. 니켈의 함량을 늘리면 출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출력에 공을 던졌는데 마이너스극에서 못 받아주면 헛것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극에서 받아주려면 실리콘 음극재를 써야 돼요. 대주전자재료가 실리콘 음극재를 하고 있고 물론 포스코케미칼이 훨씬 더 커요. 많이 해요. 많이 하고 양은 많지만 대주전자재료도 중소용주로서 그런 탄력을 보여줄 수가 있다. 포스코케미칼은 사실 양극재 업체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걔네랑 같이 가는 거고 대주전자재료 음극재 쪽에서 실리콘 음극재의 대표 주자이기 때문에 뭐 한 5만 4천 원, 2020년 8월 달 가격 일단 거기까지는 슈팅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오늘 1% 올라가고 있고요. 한 4만 6천 원대인데 5만 원 이상까지도 지금 보고 계신 상황이네요. 자, 소장님 관심주로 바로 또 넘어가 볼까요? 네, 코스맥스입니다. 아까 그 휠라홀딩스 얘기 드리면서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관련주가 뜨는데 중국인이 들어오는 건 아직 안 돼. 중국인이 못 들어오니까. 카지노는 지금 아직 될 수가 없어요. 중국인이 입국을 못 하잖아요. 근데 중국 내수는 살아나고 있어요. 내수. 거기서 신발 파는 업체. 아까 휠라코리아처럼. 네. 휠라홀딩스. 아, 화장품 파는 업체. 얘네들은 지금 그 중국에서 팔고 있으니까 중국 안에서는 여행이 지금 엄청 활발하다. 그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갔대요. 여행 수준이. 그 코스맥스 같은 경우가 지금 오늘 얘도 지금 딱 제가 좋아하는 차트가 나와서 일단 중국 로컬 화장품 브랜드 업체들 야욕의 필수 파트너라고 써놨는데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뭐 이런 업체들은 좀 힘들 가능성이 커요, 이제는. 왜냐면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 얘네가 뭘 했냐면 자기네 브랜드를 키워버렸어요, 지금. 네. 엄청 키워, 자기네 자국 브랜드를 키워버려가지고 이 완성 브랜드 업체들은 경쟁이 치열해져 버렸어요. 로레알, CCA도, 아모레퍼시픽, 설화수, LG생활건강 후 다 지금 경쟁이 너무 치열해져서 이게 지금 코스맥스도 원래 이 얘네가 상해랑 광저우에 공장이 두 개가 있는데 중국에서 1세대로 상해 공장을 지을 때는 처음에 오프라인 브랜드랑 손을 잡았어요. 옛날에 바이체링이라는 업체랑 전략적 제휴를 맺어서 처음에 고도 성장을 이루다가 아모레퍼시픽이 거기다가 방판을 입히려다가 오프라인 조직 포기 못하고 온라인으로 전환 못하다가 지금 아모레퍼시픽이 꼬꾸라졌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먼저 선수를 친 게 온라인 쪽으로 돌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장 증설 소식이 나왔잖아요. 이센이라는 회사랑 합작해서 네. 광저우시 충화구에 내년 말 완공시킨다고 해요. 기초 색조 화장품 연간 생산 수량 4억 개. 근데 이 이센이라는 업체가 온라인으로만 파는 업체예요. 온라인으로만. 그리고 왕홍 아시죠? 왕홍. 왕홍 알죠. 왕홍을 엄청 이용해요. 왕홍이랑 인플루언서랑 엄청 이용해가지고 틱톡 아시죠? 틱톡이 뭐 유튜브를 점령해보겠다고 그거 아시죠? 중국 자본인 거. 틱톡에 엄청 올려가지고 MZ 세대들한테 그걸 다 뿌려 성공을 한 업체예요. 뉴욕 증시에 상장도 했어요. 예. 근데 이 업체랑 손을 잡았다는 건 코스맥스는 이미 온라인으로 전환이 끝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같은 화장품 완성 업체는 굉장히 경쟁에 시달릴 가능성이 커요. 뒤 후발주자들 중국 브랜드들의 그 입김에 그러니까 네. 굉장히 도전에. 근데 코스맥스는 할 일이 많아져 버렸죠 이게.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에도 되는데 이센에도 되고 그러니까 중국 한국 업체를 다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코스맥스 찾게 되겠죠. 중국이 브랜드를 키우려면 OEM, ODM 업체한테 받아야 되는데 코스맥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콜마는 요즘 HK 이노엔이라고 생명공학 회사에 관심을 쏟는 것 같아서 안 오르고 코스맥스로 네. 하세요. 매수가는 현재가고 손절가 13만 원, 목표가는 15만 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52주 최고가 경신한 코스맥스 15만 원 선까지 또 의견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맥스까지 들어봤네요. 고맙습니다.